닭갈비 오고요. 안에는 덥고 하니까 오기들까지 여기 와서 진을 치나 봅니다. 궁뎅이를 물고 난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저는 닭포맘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닭포맘이 뭐냐고요? 다 여기를 포기한 맘입니다. 아, 진짜 비가 며칠을 안 오고 온도가 40도까지 오락가락 하더니 어제에는 여기만 강풍에다 막 뭔 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와봤더니 아유 며칠 그 비 안 온 사이에 다육이는 다육이고 식물들이 아주 막 꼬부랑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지 말자. 이게 뭔 고생이냐 이 생각을 하고 그냥 놔뒀더니 오늘 아침에 해가 밝아서 와보니 또 그 물 먹었다고 다 일어났더라고요. 다 누워서 자빠져 자던 것들이. 아유 진짜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죠. 저도 오랜만에 하우스 안에 있는 애들 저면하고 이렇게 꺼내봤는데 몸집 요런 알맹이들이 엄청 이건 묵은 애거든요. 3년째 아주 물이 하나도 없이 쫙 말랐고 이거 물이 좀 있던 애는 이렇게 건들면 떨어져요. 복랑이가 저번 날도 약 쳤는데도 당인 금인데 뭐가 자꾸 생기네요. 이 온도가 우리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 이제 안 맞기 시작했어. 여기 지금 저면 한 통이 여기 이렇고 있고 아주 지겨워요, 지겨워. 올해 같으면 어디 하겠냐고요. 그죠? 뭐, 잘 컸던 애들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러는지. 이거 좀 보세요. 몸값도 못하고 당연히 아이고 너무 웃겨. 근데 모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기를 지금 순식간에 몇 군데를 물렸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밖에가 비 오니까 안으로 스며들었는지 저를 순식간에 공격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하우스 오면 모기 향부터 피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모르겠어요. 뭐 놀러 다니면서 꽃 보고 놀러나 다녀야 되는 건지 이걸 계속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왔으니 한 바퀴 둘러봐야죠. 역시나 이거는 얘는 정말 습한데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뭐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가 하와이로 변해가는 걸까요? 응? 이거 보세요. 진짜 잘 크죠? 그리고 알아서 이렇게 쫙쫙 격까지 놔주고 그래서 그리고 국화는 막 꽃이 피다가 타 죽었고 아스타도요 보세요. 다 타 죽었어요. 얘네들도 아유 백일홍도 그 지난주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비도 안 오고 얄밉기실이 꽃은 있는데 입장들이 이렇게 다 타버렸고 제가 이제 월동도 되고 좀 강인한 애들로만 골라서 키우려고 올해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씨앗으로 월동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로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인에는 여기 화분에 담긴 애들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요 큰 화분에 있는 애들은 월동되는 애들이라서 그냥 놔두고 여기다 키울 겁니다. 봉숭아 물 엄청 따가지고 봉숭아 물을 딴 게 아니고 꽃을 따지겠죠. 말이 이렇게 헛나옵니다. 그래도 이 봉숭아는 제가 심어놓은 값을 했어요. 그리고 씨앗 따로 받아서 놓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턱 터트려서 그냥 여기다 뿌려놓습니다. 내년에 알아서 나오면
옮겨 심으면 되잖아요.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 가수님, 현철 가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릴 때 엄마들이 불러서 따라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시고 참.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얘가 덴드롱인가? 저는 주로 이제는 월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물어봐서 꽃을 갖다 심는데요. 얘가 그 더위에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엄마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 꽃은. 근데 이렇게 초롱이처럼 초롱불처럼 이게 덴드롱 맞죠? 이렇게 꽃이 쭉 피어져 있더라고요. 그 더위에. 이제 그 옆에 조금이 한 포트예요. 이것도 한 포트인데 봄에 사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제가 심어놓고도 이게 무슨 나무지 몰랐는데 꽃 피니까 이제 조금 아하 이런 꽃이었구나. 그리고 초하와. 아유 꽃은 정말 작은데 너무 예쁘잖아요. 초하가 여기 심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목수국을 이제서야 제가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삽목해서 여기다 옮겨 놨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화들, 가을이면 피어줄 국화들이고 왜 저쪽 국화는 먼저 피어 가지고 타 죽었는지 몰라요. 버베나고 여기 안 매운 고추 딱 세 대밖에 안 심었어요 올해는. 근데 얼마나 성장세가 좋으냐면요 이래요 이렇게까지 열려가지고 따서 가고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요? 이렇게 커요. 걸음을 여기가 원래 부추 밭통이거든요. 부추 화분통 큰 다라이 거기에다가 제가 올해 한번 거기 한번 살아볼래 같이 이랬는데 폭풍 성장해가지고 고추를 진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대파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대파 하나에서 겨울을 나고 나더니 대파는 겨울 나기 잘하잖아요. 정말 쉬운 그런 것들이나 심어야 될까봐요. 앞으로도 거기 한 그루에서 이렇게 다섯 그루로 변했어요. 아이고 얘 보세요. 얘. 색비름이 어제는 완전히 바닥에 누워서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웬일로 이제 조금 밤사이에 내린 그 폭우로 인해 살아나고 있고 블루베리 나무가 이렇게 막 말라 비틀어졌어요. 얼마나 뜨거운 온도인지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닌 게 배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꽃을 피워봐야 압니다. 나무 보고 갖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는 제가 광황 하나를 심어놨는데 이 자리에다가 그거 같은데 나올 때 보면 얘하고 똑같이 나와. 그러면 같은 건지 아닌 건지 나도 알 수가 없어. 얼라리요. 진작이 모르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씩씩한 메리골드는 메리골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요렇게 요런 주황색이 있고 꽃볼이 또 이렇게 잎사귀에만 색깔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런 두 종류인데 여기에는 이 주황색만 있네요. 손등 뜨거워서 도대체가 원 설명을 못 하겠네. 지금 시간이 3시 반이에요. 3시 반인데 이렇게 뜨거워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요쪽에다가 너무 뜨거운 거에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숨겨놨겠어요. 붕꽃도 요리 갖다 놔야 될까 봐요. 여기에서 훨씬 얘가 싱싱하게 잘 있고 이건 천리야. 꽃피는 염자도 8월까지는 피 마치고 9월부터는 물도 주지 말고 놔둬야지 꽃이 핀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해보려고요. 작년에도 얘가 꽃피는 애인데
군자라는 요번에 둘이 너무 붙어 있어서 좀 튀어나왔고, 여기는 폼폼인데 얘는 워낙에 늦게 피더라고요. 지 마음이야, 뭐든지. 가끔 보면 이거를 제가 하와이에서 뭐라고 부르나 물어봤는데 알려줬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이 꽃이 그 우리 사막의 장미 그거랑 엄청 비슷하잖아요. 근데 와, 잎사귀가 이렇게 튼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클수 있다는 거 보면 기온이 다르는데 우리나라 기온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보면 용가 씨앗으로 발화가 됐는데 안클것 같았는데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차라리 그걸 심어야 되겠어요. 망고 나무를 사다가. 그리고 이거 얘는 하와이를 상징한 그 꽃인데 아직 꽃은 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 정도까지만 한 것도 너무 성장 아니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커지면 좀 안전해질 때 분재 올해는 안 건들고 싶어요. 죽을까봐 올해 심은 거라서 분재처럼 이제 쫙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거 만들었고 백봉 이거 참 색깔 연한 이 개발이 우리 이렇게 물 빠져간 사랑무 그리고 레드베리 이쪽에는 이것도 탔더라고요. 스킨답서. 이렇게 저도 그래서 며칠을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안 올라왔어요. 옥상 자체를 올라오다 죽을 것 같아서 얼마나 뜨거운지 진짜 숨쉬는 것도 제 호흡이 뜨겁더라고요. 이거는 하트 고무나무 진짜 그 풀분 그 미니미니한 풀분에서 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숭이꼬리 선인장이 드디어 꽃을 폈어요. 뒤에는 아직 안 폈고요. 밑에는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꽃이 됐고 어제만 해도 피었더니 이게 이제 질려고 이러고 있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동시에 여러 개 피워주면 겁나 좋을 건데 얘네들 또 약간 약을 올리고 띄엄띄엄 그렇게 피워줍니다. 오늘 또 한다 안 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저면을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저기 하우스 안에 있는 애들 빗물 받은 걸로.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영상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